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.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. 조선 후기의 문신 이양현은 무릇 정치인은 주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 눈길 위에 발걸음같이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 귀감은커녕 각종 일탈과 수준 미달의 언행으로 눈길을 마구 어지럽히는 못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. 부산의 한 식당 CCTV를 보겠습니다.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 종업원의 어깨를 쓸어내리고 감싸기도 합니다.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는데 이 나쁜 손의 주인공은 지방의회의 시의원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지도 지역입니다. 저도 뭐 손에도 놓으시고 식당 좀 될 수 있도록 말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어깨 쪽을 톡톡 치십니다. 격려는 입으로 하고 손은 계산만 하면 되지 더듬긴 왜 더듬습니까?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결국 이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.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역할을 하겠다며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지방의원들. 공직자 마인드는커녕 일부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슬쩍한 경기 부천시 의회 의장, 의원들 간의 불륜 스캔들로 무리를 빚었던 김제시 의회 소속 의원들, 어디 이뿐입니까? 지난해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. 성추행, 절도, 살인. 일반 국민들도 안 하는 걸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. 납득 없네. 일단 추문에 당장 고개를 숙인들 이런 일 다시 안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? 일을 못하면 일이나 만들지 말던가. 한숨뿐입니다.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.